반갑습니다. 열펑킴 어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보시면 염색해서 손상이 있는 머리입니다. 손상이 심한 머리인데 제가 염색을 했던 모발인데 지금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보면 약간 편무성 곱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손상이 있지만은 저희 피카에 있는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건강모의 새 펌프를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듬뿍 네 듬뿍 도포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자 충분하게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건강모 펌제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처리 10분 한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처리 10분 했습니다. 컬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자, 리찌는 정확하게 잘 걸렸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C2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손상모이지만 건강모 펌제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연화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정선에 있는 정인혜영 원장님이신데요. 지금 개인 특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장님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겠습니다. 네, 뒤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건강모 약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건강모를 바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시는데 자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원장님 한번 만져보실래요? 어때요? 느낌이? 좋아요.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상태와 다시 한번 2차에서 원장님 요 느낌 한번 만져보세요. 느낌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 지금 열 처리를 했습니다. 앞전에 발랐던 펌제 환원제를 자, 걷어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겠습니다. 앞전에 도포했던 거예요. 여기에 다시 한번 건강모 약을 제가 재도포합니다. 연아 원장님 쉽게 보세요. 그냥 어렵게 레시피 갖지 마시고요. 레시피 쉽게 보세요. 자 원장님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어떠신가? 어때요 원장님? 매끄러워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있죠? 네. 예, 건강모를 발랐는데 손상모인데 그죠? 네, 탄력이 생기는데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쪽파트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천천히. 자, 끝부분만 수분 건조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원장님 무리 없이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가면, 자,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빼버리세요. 그렇게 하시고, 자,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고객님 머리 보시면 곱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덮개 아이롱으로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주시면, 네. 윤기도 나면서 또 파마기도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지 않게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서 봉이 기니까 빨리 수분이 건조되려. 벌써 건조됐죠?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이렇게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여기가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의 길이를 낮추신 상태에서 빗을 딱 이렇게 아이롱하고 일자로 놓으세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돼요. 이건 첫 뜸이 아니라 머리카락과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건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뜸은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지금처럼 천천히 예,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번, 그 다음에 다려주고. 그리고 윤기 많이 나죠? 곱슬머리에 그 웨이브를 내면 파마기가 되게 지저분해요. 근데 이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하시면, 네, 윤기도 나면서 웨이브도 깔끔한 웨이브가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이제 수분이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피카의 봉이 길잖아요? 얘를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옆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블로 뿌리 살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13mm를 위에서 아래로 넣으셔서 한번 살짝 수분 다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글러브를 예. 이 90도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거든요. 네, 자, 더블입니다. 17mm 그대로 넣으시고요. 살짝 가려주신 다음에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17mm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지금 샴푸하고 나와서 타올로만 살짝 지금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